그건 뭐 역사적인 얘기네. 그 보니까 글씨가 엄청나게 큰 글씨로 관내 그 글씨가 크게 써져 있죠. 그건 이제 상석. 네. 상석이나 이제 그다음에 여기 비석 같은 건 없었어요? 비석이 있었는데 네. 분실했대요. 이 좌대도 있었어요. 좌대는 다 도난당했죠. 그 이제 그건 우리 60년대 사람들만이 안 필요한 사람이 싹 가져갔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망두라고 하는데 망두는 이제 옛날 다산을 이제 남자 이제 귀두라고도 연꽃 봉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기 이제 다람쥐가 되어 있다. 다람쥐. 응? 다람쥐, 다람쥐. 이걸 이제 새우라고 그러는데 이 다람쥐가 그려진 거는 귀신이 그게 망두를 세우는 목적은 이 헐령이 나갔다 들어올 때 자기 집을 찾는 하나 이정표거든요. 이정표. 훈령이 나갔다 들어올 때 이걸 보고 들어라.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귀신을 안내해서 다람쥐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 풍속 속에 설화 속에서 이제 이런 망두를 세우게 되고 이걸 어떤 분은 이제 방향 육각형 이렇게 이제 세워서 남자 성기 모양으로 보통 다산 많은 후손들이 발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운 이 망두를 볼 때 상당히 정교하게